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보도주간 정수용 이냐쇼입니다. 지난 6월 11일 금요일 저녁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성직자가 로마 교황청 장관에 임명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좌하는 한국인이 교황청 장관에 임명된 것은 분명 커다란 축복이자 또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막대한 책임감과 또 부담감도 가지시리라 생각해봅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부임을 앞두고 계신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 만나뵙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전교구청에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교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품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교황청은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주교가 교황청 9개 성의 장관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대주교의 승품과 장관 임명은 교회의 경사를 넘어 국가 차원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유 대주교는 오는 8월부터 로마에서 새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주교님 여러 가지로 좀 감회가 깊으실 텐데요. 먼저 소회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네. 대전 교구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 소감을 네. 좀 자상하고 소상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그러니 네. 저도 놀랐고 네. 그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놀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황님을 뵙고 교황님께서 저한테 차근차근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제안을 하셨고 중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황했지만 그 뒤에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숙고한 후에 예의하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 임명 당시 회상하시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장관직 제안하실 때 교황님 첫 마디 어떤 거셨을까요? 교황님께서 예. 저한테 제가 어느 한국에 계셨던 선교사 신부님을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신부님이 자기 장상과 좀 맞지가 않았어요. 근데 신부님 정말 한국을 사랑했고 좋아했고 기뻐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결국은 한국을 떠나야 되는 처지가 됐고 나로서도 그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혼자 떠나시기 제가 밤 10시 넘어서 이제 인천공항까지 가서 그 신부님을 만났고 그리고 좀 하느님 아시니까 좀 그동안 감사했고 떠나라고 그랬죠. 근데 정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교황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주교님 그 신부님에 대한 주교님의 사랑 고맙습니다. 주교는 그래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즉시 말씀하시기를 주교님 지금 교황청 성직자 장관이 곧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다가 주교님이 생각이 났는데 그 주교님을 현재 주경님 이름이 스텔라 주경님의 네. 스텔라 주경 후임으로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생각합니다. 하고 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죠. 벌써 제 눈에는 눈물이 조금 고이는 듯하고 교황님을 쳐다보다가 교황님 저 여러 언어 못합니다. 저 시골 사람입니다. 그냥 시골에서 우리 교구민들하고 기쁘게 살려고 노력했고 신학교 일할 적에 우리 신학생들 좋은 신부님 되도록 노력했고 신부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노력했고 또 주교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교황님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니 주교님, 이제 교황님이 조금 말씀하신 어떤 굉장히 유머스러우세요. 네네. 그러면서 그냥 표현하면 주교님,
내가 주인님 뒷조사다 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더니 이제 말씀하시기를 주교님 그 교황청에 아프리카 장관 둘이 있습니다. 아시아 장관 하나밖에 없는데 아시아의 중요성과 중국을 보고 해서 사람을 찾다가 주교님 이름이 딱 떠올랐을 때 아 이제 찾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그래서 이제 조금 주교님이 어떤지 저를 알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아보셨다고 그러시면서 주교님 잘 아실 수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 정말 전 세계에 주교님들이 많이 계신데 교황님이 주교님을 아신다라는 것도 또 놀랍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인연으로 계속 또 소통을 해오셨고 만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시는데요. 임명 전에도 사실은 교황님과 많이 좀 소통이 있으시지 않으셨었나요? 물론이죠. 네. 우선 2014년에 이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네, 때 한국 오셨고 그때도 예. 오시기 전에도 이미 교황청 가서 한 30분 이상 개인 아련을 한 적이 있고 네. 또 오셨을 때 이틀을 제가 8월 15일 뭐 대전교계 오셨을 적에 8월 17일 폐막미사 등에서 교황님을 제가 수행을 했었죠. 그러면서도 하여튼 뭐 교황님께서 이제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제 생각으로 1년에 뭐 한두 번씩은 의례 이제 편지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한번 뭐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2년 뒤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로마에 갔다가 가면은 매 수요일에 이제 교황님이 일반 아련을 네, 하세요. 그때만 해도 이제 베드로 대성당 광장에서 하시는데 교황님이 딱 들어오시면은 맨 먼저 그 광장을 자동차로 한 도어 밖으로 돌으시면서 예, 예. 인사를 나누시고 그 뒤에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올라오시면서 그럼 바로 이제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럼 장애인들의 악수를 나누시고 올라오다 보면 그 오른쪽에 이제 추기경님들하고 주교님들이 쭉 자리에 앉아서 참여하거든요. 근데 교황님 끝에 한 40여 명의 뭐 4, 5분은 추기경님 한 40명 주교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셔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이제 단상에 오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저도 거기 옆에 있어요. 그런데 교황님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제 앞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거기 있던 다른 분들이 아 도대체 저 주교 누구야 하면서 어떤 굉장히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때 제가 났을 적에 아 많은 주교님들 사이에서 저를 특별히 알아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저하고 이제 다시 악수 나누시고 그런 뒤에 이제 다음에 가서 뵙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뭐 해마다 한 번 정도는 로마에 가면은 네. 꼭 개인 아련 하든지 아니면 안 되면은 적어도 그 수요 일반 아련을 가든지 어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타 마르타에서 드리는 봉헌을 미사에 가서 합동 미사하고 교황님하고 미사 함께하고 또 잠깐 인사드리겠으니까 그 관계는 계속 되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때는 2018년 10월에 있었던 세계지구 신호도가 있었잖아요. 예, 예. 젊은이를 주제로. 예. 그때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교황님 임명 대의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예. 그때 그 교황님이 계시는 그 상타 마르타에 머물던 분들이 한 3, 40명만 머물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를 거기에 숙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때는 뭐 식사 아침 점심 저녁 물론 교황께서 따로 하시지만 네네. 멀리서 보면 항상 보게 네. 마련이 그럼 네. 뭐 어떤 때는 뭐 예를 들면 야채 뭐 가지러 갔다고 교황님 봤다면 네. 교황님 보시면은 교황님 뭐 드세요 그러면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어쨌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그런 관계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 최영업 신부님 시복 관계로 예, 예. 예. 로마에 갔다가 그래 가기 전에 교황님께 좀 저 로마에 가는데 좀 개인 아련 되느냐고 편지를 드렸던 즉시 이제 교황님께서 좋다고 날짜고 시간을 잡아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갔다가 이제 교황님 뵈러 갔다가 제 말씀 다 드린 뒤에 마지막에 이제 이번 이런 저한테 장관을 맡으라는 제안을 하셨죠.
그때 세계 주교 대회원들 때 교황님이랑 같이 걸어가시던 그 장면도 이제 언론에 이렇게 소개된 것도 저도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방 두 분 같이 맞죠. 그런데 그때 네. 정말 큰 에피소드가 세 개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그때 처음으로 60년이 지난 뒤에 중국인 주교 두 명이 네네. 참여를 했어요. 예. 그때 신우도 개막미사 때 교황님께서 중국 주교 두 명이 참여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조금 감동하셔서 조금 뭐라고 그러죠? 말을 잇지 못하고 예. 몇 초 동안 멈췄죠. 디아모 로로 il nostro caloroso benvenuto.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아니 교황님은 이렇게 중국 교회에 이런 심령을 가졌는데 제 교황님을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옆에 있는 나라에서 중국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했나 저는 굉장히 큰 양심 성찰이었어요. 그런데 주교님 둘이 쌍따마를 거기 머물렀거든요. 중국인 주교님. 예. 네. 그런데 교황청에서도 중국인 주교님을 초청해놓고 어떻게 대화하는데 어떻게 맞이하는지 조금 어려워하는데 제가 직접 그들과 이제 같은 언어권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주교님 한 분은 이태리에서 공부한 분이었었고 한 분은 파리에서 공부한이었기 때문에 한 분 이태리 말 잘했어요. 또 다른 그다음 영어하는 또 시문이 한 분 계셨었고 그래 그분들하고 뭐 바깥 이태리 음식점에 초대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하면서 정말 정말 딱 그 형님 네. 제가 형님이라고 그래서 네.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황청에서 아. 중국 주교 했는데 라자르 주교가 중국 주교 이렇게 잘 대해준다고 그랬죠. 그 뒤에 제가 그 중국 주교님을 이제 그 중국 방문해서 각각 방문했었고 작년 초에 그 중교님도 한국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좋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코로나 때도 이제 서로 왕래가 있었고 도움을 주려고 그랬었고 이번에 장관 되니까 거기 그 주교님이 축하한다 그리 중국 까레타스에서 축하하고 네네. 중국 방문에도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 그때 일어났고 그다음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교황님을 방문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교황님과 문 대통령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했고 그다음에 신호들은 우리 교회가 신호들 했기 때문에 정말 신호들과 어떤 교회라는 것을 그냥 제가 자유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쉽게 명확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분은 그 신호들 때문에 뭐 신호들과 뭐냐 막 다투다가 제 체험과 함께 방향이 틀어졌다고 그래서 네네. 나중에 교황께서 저를 보더니 베스크브 신호 달래 그러면은 신호도 죽이라고 그러면서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그 교황님과 정말 그때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깊은 친교를 나눈 기회가 됐었죠. 그 주교님이 약간 이렇게 좀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또 교황님과의 인연 안에서도 묻어나고 또 그런 모습을 또 교황님께서도 유심히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게 맞아. 그래서 네. 교황께 나중에 네. 대답을 드리러 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조금 나한테 숙고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네. 주셨죠. 그래 그렇게 한 뒤에 들리는데 교황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이 늦느냐를 아, 예. 하셨다고 기다리신다는 소리가 예.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황님 개인 비서 몬시노라고 몬시노 저한테 와서 한 30분 대화를 나눴고 교황님께 대답을 드리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교황님 뵈러 가서 40분 동안을 이제 교황님 댄 서재에서 네. 아주 편안하게 이제 그 40분 대화를 나눴죠. 그때 이제 제가 교황님께 드린 것 말씀 중에 하나 교황님 저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거 잘 모릅니다. 뭐 한교에 대해서는 알지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그래 그랬어요. 거기서도 저 그냥 단순한 주교고 뭐 교구민들하고 신자들하고 주교님들하고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교황님 바로 그
그거야 그걸. 그게 교황청이 필요해. 그러시면서 정말 당신이 이제 교황님께서 어떤 교황청 분위기니 모든 게 조금 당신이 바라는 대로 참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조금 교황청 분위기가 훨씬 더 형제적이고 또 친교적이고 함께 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직된 모습들이 나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황님 그거라면 제가 와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교황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직자 성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요. 그 우리 교우분들이 이제 로마 교황청 조직을 이제 막 많이 하시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성직자 성이라고 하면 어떤 조직인가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직자 성, 뭐 임무, 조직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성직자 성은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 네. 사제들은 교구사제뿐, 교구사제는 물론이고 특히 수도에도 사제들은 포함이 돼요. 아, 예. 그리고 부제들. 네. 그리고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말하자면 제가 책임을 진 곳이죠. 그래서 교황님을 대신해서 그 사제들이 또 신학생들이 사제들이 훨씬 더 기쁘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또 미래의 사제인 신학생들을 어떤 신학생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떤 교육과 어떤 양성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사제가 사제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우리 현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를 보면서 거기를 한편으로서는 그 시대와 함께 가면서 동시에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이제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서는 그 사제들 지금 나라마다 볼 때 굉장히 불균형이죠. 네. 어떤 날은 사제들이 많고 어떤 데 사제도 훨씬 더 수가 적다 그러면은 좀 이것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좀 더 사제들이 골고루 이렇게 좀 나눠져서 바로 우리 신자들이 사제들로부터 받을 모든 그 영신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한 것이 이제 제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임무시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성직자의 삶과 직무 전반적인 좀 고민도 많으시고 또 관심도 이제 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성직자성 장관으로 특별히 이제 어떤 모범으로 생각하시는 인물이나 아니면은 사제상 있으시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신학교를 방문했을 적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그런 그 성화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제가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불림을 받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사제의 모습 굉장히 중요하죠.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그 모든 형제들을 통해서 바로 형제 애가 코로나19를 이기는 구체적인 치료약이면서 또 이 형제 애가 미래의 교회를 형제가 더 잘하도록 해야 되고 미래 인류도 형제가 잘하도록 했을 적에 이 코로나19와 함께 더 좋아지는 긍정적으로 변하는 교회 세계를 만들자는 게 교황님 뜻이잖아요. 그때 교황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서 초죽음이 되고 가진 거 다 뺏기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느 신분인지 어느 국적인지 어느 종교인지를 묻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드러매서 여관으로 가서 도와주고 또 필요하면 다음 날 다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형제로 대하면서 구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만나는 게 형제 자매가 돼야 되고 내 스스로가 이웃이 보는 형제 자매가 느낄 수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착한 사마리아를 닮은 사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형제 애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제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제 삶도 마찬가지고 신학교 삶도 마찬가지고 제가 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제가 독신을 지키는 것은 고아처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거든요. 큰 가정이라고 했을 땐 옆사람 형제 자매가 돼요. 그렇다면 신학교도
정말 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돼서 정말 형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했을 적에 가는 곳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말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는 그 무엇보다도 대화 인근 인간이고 친교 인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에 연결시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죠. 그때 참 사제이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대화하는 친교를 나눈다고 그러면 우리 사제 본질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제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자기 주교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동료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신자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이런 인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교황께 지금 팬데믹과 함께 신호두개를 말씀하시잖아요. 신호두개는 함께 걸어가죠. 함께 걸어가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사람과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소리를 식별한 거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신호도의 교회 신호도 사제라고 그랬을 때는 대화하는 사제, 친교의 사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화의 사제, 친교의 사제 앞으로 주교님의 그런 장관 직무 안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표현되고 또 보여질 것 같아서 저도 한 사제이면서도 또 기대도 되고 또 많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교님 이제 한 부서의 장관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황청 가서 지내시게 되면 또 교황님 보필하는 임무라는 것도 좀 막중하실 텐데요. 예. 이번에 대주교님 가시면서 교황청에도 또 아홉 개 장관분 중에 이제 아시아 주교님이 두 분으로 예. 이제 늘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아시아 교회 차원 안에서 또 활동하실 수 있거나 좀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신부님 알고 계시듯이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고 아시아 기대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네.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아시아가 좀 더 세계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이 네네. 뭐 다른 면으로서는 막강한 힘을 내고 있지만 어떤 적어도 우리 신앙적인 교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솔직히 이건 제가 고백하면서 네. 성찰하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도 한국인들이 좀 아시아인들을 조금 죄송하지만 좀 낮게 보는 좀 그런 잘못된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아시아 온 많은 어떤 그 노동자들을 정말 사람답게 이렇게 대원한 게 아니라 어떤 애쪽으로 업신여기고 깔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는 이 모습부터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시아가 지금 우리 적어도 교회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성소면에서 어떤 신자 수면에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떤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기준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준을 보면서 좀 더 그 뭐 예를 들면 사람으로도 그렇고 선교사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이죠. 물질적으로 그렇고 많은 면에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돕는다는 편이 그런데 형제면은 네네.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가까이 보면은 물론 이제 아시아 출신 장관이시지만 이제 또 한반도 출신 장관이시라는 맞습니다. 것도 이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출신 장관으로서 그 특별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더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마침 교황님의 방북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교황청 장관으로서 교황님의 방북을 위해 대주교님께서 혹시 이제 기여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미묘한 어떤 그런 주제인 게 틀림없죠. 분명한 건 제가 교황청 성직자상 성장관으로 가면 교회 안에 성직자들과 신학생들로 일하는 게 틀림없죠. 그렇지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또 우리 한국의 모든 일에 대해서 떠나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6.25 전쟁 후에 71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같은 형제 갈라졌다는 사실과 아직도 우리 적어도 남쪽에서 봤을 적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색깔론이 나오고 하여튼 소리 이 주제만 나오면은 완전히 갈라서 이상 그 대화할 수 없는 처지까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도 빨리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를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면에서는 아주 깊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북한과 미국 그 본 존재되는 게 이제 북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에는 불신이에요. 불신이기 때문에 서로 못 믿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황님이 코드는 신뢰예요. 그럼 교황님이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은 북한과 미국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둘씩 작은 것부터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교황님이 만나신다고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위치가 국제적으로 높아져요. 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제재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이제 뭐 개성공단도 있고 금강강단도 있고 다른 모든 면에서 또 여러 가지로 북한 지금 어려움에 나서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죠.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인도적 지원이 한반도 평화를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한국 천주교회도 교황청과 함께 백신 나눔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대주교님께서도 대전교구장으로서 아주 이 부분에 적극적이시고 관심 많이 표명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교황청을 통해서 혹시 어떤 북한의 백신 나눔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 혹시 좀 교황님께 건의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아니, 싶습니다. 그 제 생각으로 중요한 것은 예. 언제든지 이제 북한의 어떤 그들이 삶의 모습이죠. 저도 그전에 그 사회복지원장을 하면서 인도적인 지원을 북한을 네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을 적에 많은 얘기를 전부 다 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고 어떤 우리가 뭐 체면이라고 할 것 같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 한편으로서는 우리도 상대방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냥 깎아내길 적에는 대화하지 말자랑 똑같거든요. 가능하면 작은 것부터 상대방이 귀하게 여기는 걸 존중해주고 여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차츰차츰 더 중요한 걸로 나간다고 생각이 드죠. 그렇다면 지금 뭐 까리타스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고 또 여러 면에서 조금 어떤 공적으로 내놓고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뭐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준다 어떤 이런 인상을 크게 주는 것은 그렇게 북쪽에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교황청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좀 조용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서 관계가 더 신뢰 관계가 됐을 적에 더 큰 것도 나아가질까 생각이 들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북한의 그 자긍심을 살려주면서 그러면서도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로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가깝게 소통하고 또 다양한 어떤 그 그렇죠. 대화의 루트를 맞습니다.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게 되네요. 이제 상월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네. 대주교님 이렇게 너무 바쁘고 또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실 것 같은데요. 좀 이번 질문은 좀 재밌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예. 로마 가시면 많이 예. 바쁘시고 예. 또 어려운 직책을 많이 맡으실 텐데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을지 혹시 한식은 계속 드실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질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신학생 때 네. 이제 유학을 가서 사제도 거기도 됐고 그래서 8년 동안 이태리에서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로마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또 로마 음식이나 모든 게 잘 먹고 잘 거기서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여튼 뭐든지 다 어디 가든지 거기 음식 주어진 음식 그냥
잘 먹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하는 게 감사드리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혀 그 공부할 때 그 유학 시절에는 왕래도 적고 또 한국 음식점도 처음에는 없었어. 나중에는 생겼거든요. 그전 그때는 비싸서 이제 거기 한국 음식 갈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또 한국 음식점도 있고 또 왕래도 많이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먹을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음식값까지 걱정하고 뭐 생각할 겨를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교우분들 좀 김치라도 좀 드시면서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식사는 좀 그렇게 뭐 그래도 큰 걱정 없으시다 하셨는데요. 로마에 지내시게 될 생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숙소나 거처 이런 것도 좀 정해지셨습니까? 그 교황청에서 네. 장관들한테는 아파트를 줘요. 아, 예. 저한테도 아파트를 그 원하느냐고 그래서 우선 이제 좋다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네. 우리 같은 아파트 주면 즉시 뭐 며칠 만에 딱 어느 아파트 하는 건데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몇 개월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갈 적엔 가서는 그 콘솔라타 수도회라고 있는데 우리 아, 대전교회도 진출해 있고 그래 네. 콘솔라타 수도회 그 로마 총원이 바로 제가 일하게 될 성직자 성에서 걸어서 10분이 안 돼요. 그 총원에서 제가 다른 숙소를 찾을 때까지 뭐 몇 개월 동안이라도 이렇게 저를 손님으로 그 방을 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 예. 저는 그쪽에 이제 살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 아파트가 주어진다고 그래도 그 아파트가 크기가 얼마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네. 하여튼 저로서는 그 교황님께서 굉장히 좀 곰손 생활을 바라시고 또 다른 함께 하기를 이제 바라시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가장 좋을지 뭐 거기에 맞춰서 또 살려고 그럴 거지 살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장관 직무라고 그랬을 적에는 자기 혼자만 뭐 그 새끼 먹는 걸로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 초대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임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그 모르고 뭐 상상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직접 가서 겪으면서 맞춰서 이제 가장 네네. 좋은 길을 택하게 되겠죠. 그 대전교구에서도 공식 일정이 아니면 또 경찰을 이제 직접 이용하시는 걸로도 유명하셨는데요. 장관 업무 수행하시면서 또 어떻게 이제 이동 같은 거는 좀 하시게 될지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제가 듣기로는 예. 그 장관들에게는 아마 관용차처럼 아, 예. 그렇다 우리처럼 뭐 그냥 네네. 관용차에다 그냥 전용 기사가 항상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업무하는 중에 이제 어느 분이 어디 가고 그랬을 적에 뭐 운전하고 그런 정도 되실 거고 그리고 또 자유로울 때는 제 자신이 자유롭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행동하고 뭐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동차는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이제 소울이고 예, 예. 이제 전기차예요. 그래서 소울은 교황님이 타시던 차고 전기차는 요즘 또 라우다도시 찬미바도소를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저쪽에 물어봤어요. 예.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일단은 거기에서 그 기아에서 소울을 이태에서 판매하고 있고 충전하는데 문제가 없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차고 있는 지금 이 소울 자동차를 전기차를 가지고 가서 타려고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이제 뭐 로마에 이제 성지순례 가서 눈에 익은 전기차 지나가면 혹시 장관님 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유심히 볼 수도 있겠네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 이제 장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국무회의 같은 거 그런 거에 어떤 장관의 이미지를 좀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서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주교님께서 이제 로마 지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황님도 자주 뵙게 되시겠죠? 그렇죠. 그 네. 이제 다른 친구 장관한테 예. 이제 들은 소리인데 네. 아직 확실치 않은데 아마 좀 교황님과 어떤 면에서는 뭐 직통 전화 같은 게 네네. 있잖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황님 가끔 또 전화를 하신대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 줄은 교황님이 부르시면 가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언제든지 그 거기서 함 자체가 또 교황님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뭐 자주 뵙고 전화도 있고 그러지 않고 어떤 다른 가톨릭 교회 전례 때가 참여하기도 오래 되니까 뭐 하여튼 뭐 같이 모시고 이제 그 뜻을 잘 받들어 살아야 되죠. 뭐 유학 기간 있으셔서 아마 뭐 로마 생활이 조금 익숙하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처음에 잘 적응하시고 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시는 마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그래도 좀 종종 오실 수 있으시겠죠? 아직은 제가 대답을 예. 명확히 못하지만 네. 분명히 교황청에서도 거기 일하는 모든 분들은 휴가가 있어요. 휴가가 네. 좀 긴 편해요. 한 달 이상으로 알고 있고 그때는 저도 이제 휴가할 수 있고 또 어떻든 교황님을 도와서 그 성직 장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를 방문하면서 거기 뭐 신부님들도 만나 신학교도 보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 뭐 경우에 따라서 가는 길에 잠깐 들릴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 오는 기회가 있겠죠. 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장관 되시고 또 한국 오시면 저희 CPBC에도 들려주시고 또 지내시는 말씀 제가 또 청해서 한번 또 자리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불러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좀 화제 돌려서 대주교님 어렸을 적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세례를 대곤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받으셨다고. 1학년 때 받으셨네. 1학년 성탄 때. 1학년 성탄 때 예, 네. 받으셨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때 어떻게 성소를 좀 느끼셨고 또 그런 성소 어떻게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그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네. 천주교 대전교 수능하는 논산 대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바로 성당 옆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성당을 들어갔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서 뭐 일주일에 한 시간씩 무슨 뭐 교리처럼 뭐 배웠던 거 기억나고 그리고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조금 이제 좀 또 눈이 트이니까 그 서양사기 세계를 봤을 때 좀 우리가 그때 봤을 때 훨씬 더 잘 살고 발전했다고 보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국가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쩌면 내가 대관학교 다닐 적에 좀 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좀 아는 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예비적 교리반에 들어갔죠. 그런데 제 성격이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나 딱 한다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그냥 그 길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비적 교리반에 나가서 1년 동안 잘해서 그때 성탄 때 이제 세례 받았는데 그때 받았을 때 그날 아주 참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성탄 받아도 세례받은 그날. 그리고 나선 이제 우리 집에서 성당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 처음이었으니까 뭐 성당 이제 용서 받았는데 뭐다 그래서 하여튼 좀 한 몇 달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한 뭐 봄에 3월, 4월 그때쯤 됐는데 학교에서 나한테 그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장학금이 오지리 부인의 장학금. 오지리면 아우스트리아죠. 예, 예, 예. 부인의 장학금인데 아니 그분들이 돈이 이렇게 귀한데 이 귀한 돈을 지금 반박해 나한테 모르는데 왜 이 돈을 주는지 봤더니 그분들이 가톨릭 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돈을 받으면 내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가서 성당 가서 기도해주고 좀 성당 그냥 좋겠다. 그래 다시 이제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학교에 이제 학생회도 들어가고 레지오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그 활동의 어떤 그 교회 활동에 이제 그 좀 적극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논산 대건학교가 있고 옆에 또 샌폴리자 중고등학교로 가톨릭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수녀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열 분이 계셨는데 교리반이라고 하면 수녀님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수녀님들 사랑도 많이 받고 스님의 사랑받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대를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야 너 신부 되면 좋겠다. 아 아니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 말이 저한테는 계속 여운처럼 남아서 그럼 한번 가볼까 이제 어떤 그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나는 건 고3 때 학교 가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아침에 그때 새벽에서 6시였어요 집에서 일찍 공부한다고 새벽밥 먹고 나와서 6시에 가서 미사하고
그래서 학교 갔다가 저 그렇게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걸리는 게 최소한 세례받은 지 3년은 돼야 되는데 일단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고1 성탄 때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원서 못 써준다.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행님들이 이제 신부님한테 쫓아가고 선생님 가서 이런 애 있냐. 아니 어떤 아이가 그래. 고3 때 매일 아침 미사 오는 아이가 있냐. 그랬더니 커서가 아니라 아니 지가 가고 싶을 때 가라고 내버려 둬야 되지. 그냥 했다가 나중에 안 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니면 지가 나올 텐데. 그렇게 했고 그때 마침 또 우리 교육제도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대학에 가려면은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부터 시작했는데 하여튼 전국의 대학교 정원의 150%만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비고사 합격 못하면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서울 성신고등학교 소신학교에서도 대학 갈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님들이 서울 신학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럼 소신학생들 예비고사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신학생 충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됐는데 저는 이제 통과했으니까 네네. 합격했으니까 네. 그래 그래서 하니까 이제 우리 본당 신부님이 수행님들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장 신부님 전화하신 거 그런데 네. 우리 본당 신부님 학장 신부님 아주 친한 분이었어요. 전화하시고 여기 하나 괜찮은 데 있는데 근데 하나 흠이 하나 있어 뭐 영산 2년밖에 안 됐는데 괜찮으니까 받아줘 그랬더니 예비고사 합격해? 그러고 당연히 합격해. 그럼 보내봐. 해가지고 요즘 같은 신학기 원서도 못 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조금 좀 특별해요. 네. 다 하느님의 뭐 부르심이고 선물이고. 물론이죠. 네. 그건 그래서 하느님 부르시면은 이건 네. 우리는 우리도 해야 될 만하고 그러지. 그리고 언제든 이런 저런 길로 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제가 대주교님 학창시절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생 때 대주교님 별명이 투가리스트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충청도에서 이제 뚝배기를 뚝배기죠. 투가리라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투가리스트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된 것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네. 절 보고 때 뭐라고 그러죠. 뭐 옛날에는 이제 책을 읽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책을 읽는데 네. 제가 그 묘사를 네.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해서 그러면서 네. 이놈은 아주 그래도 생긴 것보다 좀 장마처럼 생겼다고 뚝배기라고 불러서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뚝배기로 부르고 그게 이제 투가리를 변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서 어떤 전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라틴과 때 어떤 친구가 그것을 뭐라고 최상급으로 써가지고 투가리에 투가리스트를 해가 최상급으로 해서 썼고 그러다가 신학교쯤 조금 그 이름을 불렀는데 군대 제대하고는 난 유학 나왔으니까 더 이상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어떤 때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있는 걸 봤어요. 네. 예. 진국 중에 뭐 진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때 선생님이 뭘 네. 보더니 아이 저는 뭐 뚝배기처럼 뭐 이렇게 그건 기억나요. 아, 예. 또 주교님은 이제 포콜라리노 주교님으로도 많은 분들이 예. 알고 계시는데요. 네, 포콜라레 영성이 사제로 사시는데 또 어떤 도움이 되었고 또 성서를 이렇게 간직하시는데 또 어떤 힘이 되셨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더니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네. 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가. 네. 일주일 되니까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하, 그러니 집에서 거의 튀쳐나오다시피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천국이 아니 어쩌면 좋아요. 집에 갈 수도 없죠. 어쩌면 그때 하느님께 기도가 하느님 저 어쩌면 좋겠습니까? 들어왔는데 그러니 저 1년 동안 제가 신학교 남아있겠습니다. 제 길이라고 그러면은 좀 하느님이 누군지 더 잘 알려주시고 교회가 뭔지 더 잘 알려주시고 신부가 뭐 하는 사람 더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1년 뒤에 저 나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고 있다가 그때는 항상 3월 초가 이제 새학년이 시작되잖아요. 4월 말쯤 됐는데 이제 신학교에 저녁이면 이런저런 특강이 있었어요. 한번 했는데 저녁에 특강이 있다고 갔더니 그 이태리 사람 둘하고
브라질 사는데 셋이 포콜라리노들이어서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신앙 사는지를 자기들 체험담처럼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복음 말씀을 실생활에 옮기는지에 대한 그 자기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또 그들 표정이 굉장히 밝았고 그들 사이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다음 주일에 또 이 생활에서 더 잘 알고 싶은 사람은 하루를 지내자고 그랬어요. 주일을 같이 지내자고. 그런데 그때 신학교에서는 이제 2차 파리 공회 후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애출을 허락해 줬는데 실은 시골에서 서울에 간 사람 애출을 갈 때는 나갈 때는 어디 갈지도 잘 몰랐거든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집에서 뭐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뭐 그러는데 애국 사람이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루 가서 정말 재밌어서 좋았어요. 기쁘게 지냈어요. 봤더니 신학교 안에 이제 포콜라레 운동을 하는 신학생들 몇이 그룹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신학교 생활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저도 거기 갔죠. 갔더니 참 좋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나도 복음에서 어떻게 그걸 구절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가 그전에는 천국이 아니었었는데 신학교가 좋아졌어요. 신학교는 똑같은데 제 눈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좋아졌어요. 그런데 좋아졌는데 왜 신학교를 나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3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로마에 가면 포콜라리 운동에 사는 그 사제들과 교구 사제들과 교구 신학생들은 그런 사제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초청이 왔고 그때 그 황민성 교구장 주교님께서 그렇게 저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로마 와서 그 포콜라리 운동 사제학교에서 거기서 8년을 지냈거든요.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신부님들이 자기 돈을 쓰고 남는 돈을 벌고 그냥 물질적으로 서로 다 내놓고 살았으니까 그분들의 그 돈이 나를 전부 다 공부시켜준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살면서 특별히 말씀을 살아야 되고 이 친교의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그 십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 드려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한테는 더 예수님은 누군지 교회가 누군지 형제가 누구고 어떻게 사제가 누군지 하는 것을 정말 저로서는 그 체험과 함께 실질적으로 느끼는 배우는 계기가 됐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참 많죠. 지금도 뭐 주교된 사람들로서 전세가 몇십 명 되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아주 문자들이 그냥 수없이 다 나오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 제주교님의 어떤 성소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사제직에 또 충실하셨던 모습이 또 전 세계 사제와 부제들을 위해 또 활동하셔야 되는 그런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과 힘이 되시리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제학교에서 6년을 이제 살았는데 그 뒤에 2년은 이제 밖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 끝내고 다른 이렇게 다 지냈는데 정말 6년 동안 그 사제들이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어떤 그렇게 성숙할 노력했던 네. 거기에서 정말 별 세계에 다 모였으니까 체험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저한테는 이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려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좋은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일단 저한테는 어떤 바탕으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장관으로 가시게 된 경위 그리고 또 뭐 로마의 삶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들려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CPBC 시청자 독자분들께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 많은 교우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또 귀하신 한 말씀 제가 청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4월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교황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숙고한 그대 두 번째 아련해서 이제 교황께 대답을 드리고 정말 그때 많은 대화를 속이는 대화를 교황님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황님 뭐라고 하셨냐면 주교님 한국인이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니 주교님이 성추행 장관이 되었으니까 한국의 많은 사제들이 주교님처럼 좀 떠나서
세계 곳곳 가기를 바랍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가 복음을 들여왔고 평신도에 의해서 교회가 자라난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더 세계를 향해서 열려지고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교황님께서 저한테 마지막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봐도 이제 그 우리가 특히 그 6.25 때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했다고 그러면 이제 정말 세계를 향해서 어떤 선교사로도 마찬가지고 또 물질적으로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또 IT니 등등 했다고 등등 발전했다고 그러면 많은 면에서 우리가 좀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교황청에 우리 산국 사람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항상 이게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연결시켜주는데 사람이 무슨 그 어떤 나쁜 뜻이 아니라 괴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한 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사제, 더 많은 주교님, 더 많은 장관 나고 등등 해서 어떤 보편교육을 한국교회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봉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또 귀한 이야기 또 재미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황청 가셔서도 늘 건강하시길 고맙습니다. 저희 교우분들과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황님을 네. 위해서 예.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황님. 네. 예. 지금까지 교황청 신임 성직장성 장관으로 또 임명돼서 곧 임지로 떠나시는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교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한류, K-POP, K-푸드 등 어떤 한국의 문화가 세계와 더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한국 천주교 역시 더 많은 그런 보편교회와 소통과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한국 천주교 신앙이 전해진 지 이제 240여 년이 지났고 이제 한국인으로서 첫 교황청 장관을 배출하게 되는 그냥 감사요 기쁨입니다. 그런 앞으로 교회의 쇄신과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활동할 그런 어깨가 무거우신 대주교님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는 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PBC 특별대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대주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